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돈과 시간을 아껴주는 남자 진마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에서 싱글즈 데이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주말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솔로는 빼빼로 대신 집에서 게임이나 하란 뜻이죠. 기간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3일 19시 59분까지이며 총 75개 게임들을 최대 85% 할인 중인데요. 많은 게임들이 할인 중에 있지만 이번에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게임들은 캡콤과 유비 게임들입니다. 캡콤은 모넌부터 바, 데메크, 스파 같은 주요 작품들을, 유비는 어크, 파크라이 같은 자사의 간판 타이틀 모두 세일 중인데 역대 최저가부터 최저가 동일까지 할인율 역시 괜찮아서 두 회사의 작품들을 좋아한다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참고로 캡콤과 유비 말고도 사펑이나 호그와트 레거시, 위쳐3 같은 여러 대작 게임들도 할인 중에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해당 회사의 작품이나 언급한 주요 게임들을 이미 샀거나 관심이 없다면 다음 세일을 기다려보세요. 이걸로 싱글즈데이 세일 브리핑은 끝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새롭게 할인 정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편집 디자인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일단 할인 정보에선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컬러로 구분했고 자막 지원이나 메타 점수, 유저 점수 같은 게임을 구입하는 데 지표가 되는 객관적인 데이터 역시 컬러로 구분했으니까 정보를 확인할 때 아주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녹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반대로 붉은색이 많다면 한 번 더 고민해보세요. 첫 번째 할인 소식은 헌팅 액션 게임 몬스터 헌터 시리즈의 최신작 몬스터 헌터 라이즈와 썬브레이크 번들 소식인데요. 일반판과 디럭스 에디션 모두 역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갔으며 디럭스 에디션은 캐릭터의 외형만 바꾸는 일부 장비를 제공하는 정도라서 가격을 중시한다면 일반판을 추천합니다. 다음 할인 소식은 인기작 몬스터 헌터 월드와 확장팩인 아이스본의 합본팩입니다. 정가 자체가 내려가서 구성 대비 가격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할인율이 높지 않아서 메리트가 낮다고 생각되면 다음 할인을 노려보세요. 단 지금 살 예정이라면 게임 버전은 더딛기 장비에 관심이 없을 경우 마스터 에디션만 사도 충분합니다. 이번에도 합본팩이네요. 바이오하자드 RE2와 RE3가 7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정가라면 RE2만 추천하겠지만 이렇게 저렴할 땐 RE3도 충분히 재미있는 게임이니까 이번 기회에 두 작품 모두 즐겨보세요. 참고로 RE2는 호러 느낌이 강하고 RE3는 액션 느낌이 더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서 정가에 사도 아깝지 않지만 할인율로만 봤을 땐 최신작이라 아직 높지 않으니까 만약 가격이 부담된다면 다른 작품들을 먼저 즐기고 RE4는 다음 할인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바하세븐과 빌리지의 할인 소식인데요. 이 작품은 윈터셀과의 이야기가 핵심이라서 앞선 바하 시리즈를 안 해봐도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뭐 다른 시리즈들을 해보고 오면 더 좋긴 하지만요. 참고로 골드 에디션은 모든 스토리 DLC가 포함되어 있어 단품 구매보다는 합본으로 구성된 골드 에디션을 더 추천합니다. 캡콤의 스타일리시 액션 장르의 창시작 데빌 메이크라이 시리즈의 모든 작품을 맛볼 수 있는 HD 컬렉션이 할인을 하는데요. 문제는 한글화가 된 작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뭐 그래도 스토리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니까 할만한 액션 게임을 찾고 있었다면 구매를 고려해보세요. 다음 할인 소식은 데빌 메이크라이 5입니다. 5편은 한글 자막을 지원하는 데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도 네로와 단테, 구이, 버질까지 4명으로 늘면서 액션의 바리에이션이 더 확장됐습니다. 참고로 3개의 에디션 중 무얼 선택할지 고민이 될 텐데 스페셜 에디션은 새로운 난이도 레전더리 다크나이트와 게임 플레이를 1.2배속으로 만드는 터보 모드 등 다양한 모드가 수록되어 있어서 게임을 제대로 파고 싶다면 스페셜 에디션이 좋고 본편만 해도 충분하다면 PS 플러스 스페셜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비의 어크 시리즈 할인 정보입니다. RPG로 변한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의 첫 작품이죠. 오리진이 최대 85%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어크 시리즈는 모두 다양한 에디션이 존재하지만 보통 스토리 DLC가 포함된 골드 에디션 이상의 상품을 구매하는 게 좋고 참고로 유비 게임 대부분은 PS 플러스 스페셜 구독제로 플레이가 가능하니까 본편만 할 거라면 구독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할인 소식은 어크 시리즈의 명작이죠. 고대 그리스를 배경으로 만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인데요. 오리진과 다르게 얼티밋 에디션이란 가장 비싼 녀석이 보이는데 단순히 골드 에디션에 디럭스의 추가 아이템을 붙인 수준이라 골드 에디션을 구매하는 게 좋고 오디세이 역시 PS 플러스 스페셜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저렴하게 즐기고 싶다면 스페셜 구독제를 이용해보세요.
이번에는 역대 최저가 소식으로 어쌔신 크리드 발할라가 라그나로크와 컴플리트 에디션 기준 75% 역대 최저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앞선 두 작품과 다르게 발할라는 스페셜 구독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게임을 구매해서 즐겨야 하는데요. 컴플리트 에디션엔 2년차 컨텐츠 라그나로크와 시즌 패스의 스토리 DLC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모든 추가 스토리와 컨텐츠를 하고 싶다면 컴플리트 에디션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으로 게임 자체가 워낙 호불호가 갈리는 편이라서 구입 전에 제가 만든 리뷰를 보고 판단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겁니다. 다음은 지난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의 첫 할인 소식인데요. 현재 게임 자체의 평가도 좋지 않고 할인율도 겨우 20% 수준이라 패스하는 게 좋고 지금은 오리진이나 오디세이, 바랄라 같은 다른 게임을 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이번엔 역대 최저가 할인에 들어간 에이스 컴뱃 7의 할인 소식입니다. 이 게임은 플라이 슈팅 장르에서 대체할 게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공중전을 좋아하면 꼭 해봐야 되는 게임이고 현재 탑건 매버릭 에디션이 역대 최저가를 갱신했지만 이런 게임을 좋아한다면 3개의 추가 미션이 포함된 얼티밋 에디션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편만 할 거라면 스페셜 구독제로도 그냥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엔 뛰어난 원작 재원으로 팬들에게 호평받은 드래곤볼 Z 카카로트의 할인 정보 소식입니다. 이 작품은 일반판, 디럭스, 레전더리 3개의 에디션이 존재하고 상위로 갈수록 추가 스토리가 해금되는 구조인데 즉 이번에 할인하는 디럭스론 레전더리의 스토리 DLC를 감상할 수 없기 때문에 스토리를 모두 감상하고 싶다면 나중에 레전더리 할인을 노리는 게 좋고 만약 본편만 해도 충분하다면 스페셜 구독제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명작 레드 데드 리뎀션 2 얼티밋 에디션의 할인 소식입니다. 일단 가장 비싼 에디션이기 때문에 이것만 사면 레드리2의 모든 걸 즐길 수 있지만 실제로 주는 건 메인 스토리에서 임무 몇 개와 아이템 그리고 온라인 모드에서 복장과 무기뿐이라 딱히 관심이 없다면 일반판의 할인을 누리는 게 더 낫습니다. 게임마다 두세 개의 에디션이 존재하고 에디션마다 좋고 나쁨이 각각 다르다 보니 이걸 파악하는 게 쉽진 않네요. 그런 측면에서 호그와트 레거시의 디럭스 에디션 역시 탈 것이나 장비 일부를 추가해주는 것뿐이라 사실 구매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PS5 버전은 일반판의 최저 할인이 67,620원 즉 이번 디렉스 에디션의 할인 가격이 더 낮기 때문에 역대 최저가란 의미에선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그래도 여전히 가격이 높은 편이라 다음 할인을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 앞서 소개한 호그와트 레거시한 반대로 위쳐3의 컴플리트 에디션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하츠 오브 스톤과 블러드 앤 와인이라는 두 개의 스토리 DLC가 존재하는데 각각 메타 평점 89점과 92점을 기록한 명품 DLC로 컴플리트 에디션은 이 두 개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위쳐3는 무조건 컴플리트 에디션으로 지르세요. 그런데 컴플리트 에디션이 이번에 역대 최저가네요. 다음은 오픈월드 고전 명작 GTA5의 할인 소식입니다. 게임 자체는 2013년도에 나온 작품이지만 이번에 할인하는 건 PS4와 PS5 버전으로 지난해에 나왔던 리마스터 버전인데요. 마침 다음 달엔 그토록 기다렸던 후속작에 대한 새로운 정보도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참에 구매해서 재밌게 즐기고 후속작의 정보를 기다려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게임을 아직 안 한 사람도 있으려나?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안 간다? 이런 분들은 이 작품을 주목해보세요. 타임머신으로 유명한 악마의 게임 문명6의 할인 소식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플래티넘 에디션과 엔솔로지를 이전 최저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길 생각이라면 19개의 모든 DLC가 수록된 엔솔로지를 추천하고 단순히 찍먹만 해보고 싶다면 스페셜 구독제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down near the food court arose such a clatter. I sprang from my post to see what was the matter. Then what to my wondering eyes should appear? A freshie transforming. Takar, a seasoned warrior of the Winja tribe, known as the Beastmaster. To survive, you must embark on a savage adventure filled with brutal weapons, warring tribes, and mystical... Came out on top. That's how we got here. That's how we found you. We each bring a skill. Combined, we're lethal. It's what we do. Quad combinations. Create new entry points with Habana's sticky explosives. Or find cover using Capitao's smokescreen. And yes, Tachanka's mounted LMG is back. Inland, you will recognize this scene with ease. The Hawaiian rainforest, one of the wildest, most breathtaking jungles on the planet. A call for adventure looms at every corner. So follow nature. So, if you want to be the boss of your own career, the world's most famous competitions are waiting for you. So deep into the environment, we become part of it. We are adventurers, doing what no one else dares. Dwell in its shadow. Omae ni kuni wa sukue nai. Because someone saved me. So, I'm wondering if there is a better way to save more people's lives. The only ones here with the no jama da kore wa sadi go ni kaeritai kiyamo ya momonosuke no tame ni mo omae o taoshite wa no kuni o kaikoku suru raku ni shite yaru otsuki saku. I made so many mistakes. Johnny did terrible things. You claim to be an agent now. Throughout, you'll
need to gather supplies and resources. These you will find in the world lying open before you, and some will be well worth fighting for, even when guarded by horrid beasts.